안녕하세요. 거문고자리 예술공간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거문고 연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과 그리고 저희 마이크를 지금 토스를 못해서 저쪽 최예진님 이렇게 두 사람의 2인 듀오로 거문고 연주자가 활동하는 팀이에요. 근데 거문고를 하는 이 자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별자리 중에서 거문고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별자리 그 거문고 자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분들과 시민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함께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거문고 자리로 활동한 지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보시죠? 네, 이렇게 저희 제법 이 부천시 안에서도 다양한 시 행사나 축제 같은 데서도 연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 워낙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환상도시라는 곡인데 작년에 처음 창작한 곡이에요. 되게 귀여운 메탈로폰과 저쪽에 실로폰처럼 생긴 그런데 더 공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실로폰 비슷하게 생긴 메탈로폰과 그리고 되게 귀엽죠. 진짜 이름도 토이 피아노예요. 그래서 장난감처럼 연주도 하는데 음색이 아주아주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악기인데 원래는 이 두 악기로 구성을 했다가 오늘
새롭게 모신 핸드팬 연주자님 주미라님과 그리고 퍼커션 연주자님 우태영님과 함께 새롭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알차고 더 반짝반짝거리는 환상도시로 여러분들께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어때요? 진짜 환상 속에 있는 도시 같았나요? 이런 대답 속상해요. 네, 저희 정식 공연장 아니고 편안하게 친구 집? 아, 근데 처음 만나는 친구 집이라 조금 낯설고 좀 내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 집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되게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편리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쫓기듯이 개발하고 그러는 도시에 반복되는 그런 개발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게 발전하려고 했던 그런 도시가 신기루 같은 도시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그 과거를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는 도시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런 거를 좀 떠올리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을 들려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거문고 연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문고와 이제 핸드팬 그리고 퍼커션과 이렇게 함께 하는 연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거문고 주법을 또 선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연주하는 주법이 아닌 약간 타악적인 장구 연주하듯이 그렇게를 거문고를 두드리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시작할 때니까 소금빵과 소금빵 맛집 빵집에서 한 이것도 조금 지원과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느린 빵집에 맛있는 빵과 밀크티 그리고 주스 드시면서 이 도시라는 곡을 함께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연주한 장단은 다스름 장단이라고 장구를 치셔 본 적이 있는 연주해 보신 적이 있거나 배워 보신 분들은 처음에 장구 연주를 할 때 그 호흡을 다스리면서 하는 그 장단 시작 장단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막 이렇게 원래는 막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었던 그런 막 평지 있고 그런 시골에서 하나하나 개발되면서 막 빌딩도 세워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만든 곡입니다. 이렇게 막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오, 지금 활짝 웃으시면서 납득 막 이런 표정으로 네, 들어주셨는데요. 검은고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핸드팬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진짜 영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퍼커션도 아니 나는 드럼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타악기가 있다니 하시면서 되게 신기한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저희가 또 살짝 설명도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미란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핸드팬 연주자 주미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퍼커션 연주자 오태영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 솔로로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퍼커션 선생님이랑 같이 얼스라는 팀으로 그러니까 지구의 얼스인데 앞에 E가 emotion 그리고 가운데가 아트 그리고 H가 힐링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감정과 마음을 예술로 표현하고 함께 공감하는 이런 뜻을 가진 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검은고자리 선생님들과 함께 연주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천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살아요. 네, 그래서 전 김포 시민인데요. 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또 멋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핸드팬 처음 봤어요 하시는 분. 와. 우와, 그래도 점점 늘어가고 있나 봐요. 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기쁘네요. 핸드팬은 사실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1년 정도? 네, 2000년에 스위스에서 개발된 악기예요. 그래서 멜로디도 되고 리듬도 칠 수 있는 어쿠스틱 타악기고요.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UFO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고 그러기도 하고 가끔 가면 좀 이렇게 고기를 구워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김치도 좀 올리고 네, 근데 소리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몽환적인 음색을 가졌고요. 주위에 있는 음들이 동시에 울리기 때문에 그 음들이 굉장히 조화로워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로운 음색을 가진 악기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고 따뜻하게 들리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팀 퍼커션 선생님 오태영 선생님이랑 함께 두 곡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신비의 숲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신기루라는 곡인데요. 신비의 숲을 하기 앞서 굉장히 신기한 소리가 나는 네. 어떤 소리로 들리시나요? 들어볼까요? 떠나요? 네, 어떤 소리처럼 들리세요? 맞아요, 파도 소리요. 바다에 온 것 같죠? 맞아요. 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면 자연을 찾곤 합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파수 때문인데요. 지금 도시에서 들리는 이런 주파수는 500에서 600Hz.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소리는 400Hz. 자연의 소리는 조금 더 낮기도 해요. 200에서 300. 네. 우리가 지금 비록 바다에 갈진 않지만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같이 연주해 볼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모든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네, 타이트해서 앞에 있는 줄 네, 우리 오글이 없네. 앞에 있는 줄 그래서 충분히 파도를 느끼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할 때 옆 친구, 옆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파도를 기울이면 안에 있는 작은 구슬들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신비의 숲 시작해볼게요. 큰 박수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핸드팬 소리랑 같이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이렇게 자연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신비의 숲을 함께 연주해 보았습니다. 파도가 귀 위로 혹은 머리 뒤로 들리는 느낌이 조금 새로우셨죠. 네, 그리고 직접 느껴보는 파도의 진동과 파동도 굉장히 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곡들이 자연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거운고자리 선생님들의 곡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이렇게 격하게 막 하셔서 네, 같은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곡이 약간 리드미컬한 곡인데요. 신기루라는 곡이에요. 저희 앞서서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도시라는 곡이랑도 그 담은 메시지가 조금 비슷해요. 신기루는 반복되는 삶을 반복하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 혹은 주위의 기준 혹은 원치 않았던 목표가 아닌 스스로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무엇인지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며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기루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곡은 지금 장착을 되게 여러 개를 하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신 악기가 되게 많아서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 왼쪽 발을 한번 볼게요. 네, 방울과 사실 탬버린인데요. 발에 다는 탬버린이어서 탭 탬버린이라고 불러요. 네. 발로 이렇게 탬버린 소리가 나오는데 탬버린 동그랗잖아요. 반달 모양까지는 많이 보셨죠? 4분의 1인 거예요. 네. 4분의 1을 잘라서 발등에 올려놓고 네, 이렇게 발을 쿵쿵쿵 하면 탬버린을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른발을 보실게요. 네. 오른발은 페달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앉아계신 네모난 박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네모난 박스의 악기는 까혼이라는 악기예요. 까혼. 네, 들어보셨나요? 까혼. 까혼은 사실은 손으로 두드리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제 멀티로 하기 위해서 페달이랑 연결했어요. 사실은 손으로도 연주하세요. 자, 이제 손으로 올라올게요. 많이 왔어요. 네. 자, 지금 들리는 이제 이 악기는요. 이게 소리가 굉장히 젬베랑 비슷한데 소리가 좀 달라요. 다르부카라고 하는 중동 타악기인데요. 터키랑 중동에서 많이 연주하는 타악기예요. 그런데 중동이랑 터키는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굉장히 덥죠. 더위나 습도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악기예요. 왜냐하면 가죽도 진짜 가죽이 아니고 옆에도 플라스틱 되어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한 나라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높은 피치에 깔랑깔랑한 소리가 나죠? 네. 굉장히 신나는 리듬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곡은 신기루라는 곡입니다. 큰 박수로 계속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 악기는 파치카라는 타악기예요. 네. 제가 이로 좀 놀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논다 생각하면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
신기루였습니다. 와, 마무리 보셨죠? 자, 이제 거문구 선생님들을 다시 자리에 모셔볼까요? 옆에서 작업하고 이제 같이 음악하면서 옆에서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또 바깥에서 관람을 하니까 너무 멋진 소리들이 나네요. 아니 핸드팬에 또 몽환적이고 신비스럽고 막 자연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 소리와 또 퍼커션에 신나고 신명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도곤도곤 막 이렇게 하면서 박수까지 치면서 들으니까 너무 욕심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거문고자리의 최예지입니다. 짧게 거문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거문고라는 악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그래도 있기는 있네요. 있습니다. 매우 소수이시지만 있다는 거에 또 감동을 받으면서 다른 국악기들보다 거문고라는 악기가 보기 매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좋은 기회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런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문고는 몇 줄로 되어 있을까요? 여섯 줄? 한 번에 맞췄어요. 여섯 줄 맞습니다. 아, 다섯 줄이에요? 잘못 들어요. 귀가 안 좋네요. 잘못 들었네요. 아, 제가 정답까지 말해버려가지고. 거문고는 여섯 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줄로 되어 있고요. 이 괴라는 위에 올려져 있는 줄도 있고 그 밑에 내려앉아 있는 줄도 있습니다. 저희는 괴 뒤를 짚으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괴가 16개가 다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올라올수록 높은 음정이 나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낮은 음역대에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왼손에는 이렇게 골무라는 것을 끼고 괴 뒤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술대라는 악기로 밀거나 뜯거나 그리고 내리쳐서 소리를 냅니다. 아까 도시라는 곡에서는 타악기적으로 이렇게 내리치는 걸로만 이렇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었는데 이번 곡에서는 또 일반적인 거문고 연주를 통해 아 거문고에서는 이렇게 연주가 되고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곡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마이크 없이도 들리긴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위한 녹음을 위해서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곡인데요. 벌써 시간이 휘리릭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별이라는 곡은 그 리플렛에 보면은 저희 팀 소개도 있고 사진도 어여쁘게 들어가 있는데 곡 속에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주하는이라는 곡 대신에 이제 환상도시 써 있지 않은 환상도시를 들려드렸고요. 오늘의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인 별은 초연이에요. 저희 이번 공연을 위해서 월간 검은 고자리 7월을 위해서 제가 바쁘게 만든 곡입니다. 거기에 또 멋지게 핸드팬과 퍼커션 연주자님께서 또 아름답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밤하늘 보면 되게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별들이 사실은 다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쳐다볼 때는 그냥 별이라고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가 우리가 잠들고 나면 자기들끼리 막 신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날이 밝을 때 되면 다시 얼음 땡 하듯이 찬 또 되게 고고한 모습으로 반짝반짝 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저희 이 곡 들려드리고 나서 눈을 반짝여 주시면 함께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공연 감상해 주시고 아 너무 좋았다 그러시면 해시태그 달아서 SNS에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정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진도 예쁘게 찍으신 거 뭐 영상 이런 것도 스토리 올려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도 그 관람 평 그런 소감 또 QR코드 이거는 저희가 원한 건 아니고 이게 재단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선정된 팀이다 보니 그런 관람 평 이런 소감 QR코드로 해서 진정성 있게 넣어주시면은 또 그걸 참고해서 내년에 또 선정되실 단체들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열심히 드렸고요. 조율이 되었을까요? 네, 조율을 하고 있는 동안 퀴즈가 하나 있어요. 여기엔 우리가 아는 곡이 제가 모티브로 좀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곡이다 라고 딱 깨닫게 되면은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외쳐주세요. 이건 뭐야? 막 이렇게 외쳐주세요. 근데 저희 중간에 외쳐주시면 저희가 깜짝 놀라고요. 딱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딱 끝난 게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벌써 한 글자네 막 이러면서 두 글자네 이렇게 짐작이 되실 텐데 그러면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아까 되게 의미심장하게 맞췄다, 나는 알았다라고 표정 지으시는 모습들 봤거든요. 어떤 곡이었죠? 맞아요.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자장가로도 듣고 또 아이들에게 자장가로 또 들려주고 하는 되게 따뜻한 곡, 작은 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더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월간 검은 고자리 7월 편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조금 더 수록곡도 함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뒷타임을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감하면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역에 검은고 연주도 하고 이런 다양한 예술가들도 많고 또 이런 다양한 악기들도 많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지역의 행사와 꼭 지역 아니어도 전국에서 다양한 좋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람 소감 QR코드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자리 아니면은 핸드펜 선생님 SNS에도 저희 단체 사진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시면 DM도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먼저는 못 보내드릴 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미란 선생님의 핸드. 네. 저희 핸드펜 자작곡과 다른 팀곡들은 네, 유튜브에 주미란 핸드펜 검색하시면 다시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